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 출지연입니다. 풍요로움이 있는 계절, 가장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을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에는 풍성한 과일이며 또 곡식들이 올라오는 때이기도 하죠. 가만히 살펴보면 음식 속에 늘 스토리가 숨어 있는데요. 그 스토리는 결국 역사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진지박물관 김정희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식 속에 스토리가 있다 맞는 거죠? 그럼요. 제가 네. 오늘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왔죠.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네. 도민 네.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지박물관 김정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지 드셨어요? 저희 진지박물관은요. 바로 밥박물관이면서 사회적 기업이에요. 밥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진지박물관이 네. 개관을 했을 때 굉장히 네. 궁금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했어요. 네. 이 진지박물관은 어떤 것들을 전시하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인가요? 그러니까 진지박물관이라고 하면 사람들께서 직지박물관, 아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지, 밥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저희들이 박물관에 가보면 그릇들이 전시가 돼 있잖아요. 고려청자. 그럼 사람들이 저게 얼마야?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실은 그것들이 옛날에 다 먹고 살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그릇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그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밥 이야기, 네. 그다음에 음식 이야기, 사람 이야기들을 전하는 방법으로 음식을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는 한 천여 점의 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박물관하고는 좀 달라요. 박물관에 가면은 그 그릇들이나 유물들이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가서 네. 사진도 못 찍게 하죠. 저희는 만지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유물에 국수도 내려보고요. 그다음에 다 만지면서 체험하는 실질적인 체험하는 기존에 있었던 박물관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그 체험형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부터 네. 그러니까 최근 뭐 80년대 또 90년대에 사라진 그 추억 속에 그런 그릇들이나 그다음에 유물들이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모님들께서 가보신다면 네.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습니다. 네. 네. 자, 진지박물관 김정희 원장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음식에는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된장찌개 가장 된장찌개 맛있는 된장찌개가 뭐냐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네. 아나운서님 저기 어떻게 어떤 된장찌개 가장 맛있으세요? 어떤 된장찌개요? 네. 두부 넣은 된장찌개나 누가 만든? 아, 엄마가 만들어주신? 네.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이 90%는 다 엄마 혹은 할머니라고 얘기해요. 간혹가다 한 분 정도 옆집 이모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옆집 이모하고 무슨 사이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데요. 뭐냐면 그 된장찌개가 맛있는 것은 바로 그 어머니와 또 그 할머니와의 기억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오래되면 역사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역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음식으로 생각하면 바로 추억 맛 이런 것들이죠. 음식의 이야기가 오래되면 역사가 된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바로 그 스토리를 풀어드리는 옛날에 그러니까 이순신과 또 무슨 묘덕과 그 사람들과의 그 소통을 바로 음식으로 하는 거죠. 네. 재밌겠죠? 네. 그 지금 한 4년 정도 됐더라고요. 네. 박물관이 네. 생긴 지가요. 네. 4년 동안 옆에 보니까 역사 이야기를 해주는 네. 음식과 관련된 전문가를 또 키워내기도 하던데요. 네. 그게 무슨 바로 저희가 얘기예요? 이제 음식 역사 문화 해설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저희가 뭐 음식이 먹어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먹는 지금 현재 먹는 음식들이 사람은 다 누구다 먹어야 되니까요. 그 과거의 이야기부터. 그런데 뭐냐면 지역에 우리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지의 도시니까 고려시대 때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세종대왕은 초종약수에 와서 무엇을 먹었을까?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정착화된 거고 된 건가? 어떤 게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가? 이런 거를 역사적인 거에 원형을 둬서 옛날에도 요리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 요리책과 전복시켜서 바로 그걸 해설해주는 우리가 유적 가가지고 자 여기는 무슨 유적이에요? 이건 굉장히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자 여기에 계셨던 바로 직지가 있을 수 있도록 했던 묘덕이 당시에 먹었던 국수 이야기를 국수를 직접 먹어보면서 또 만들어보면서 그 이야기들 가지고
고려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죠. 재밌지 않은, 재밌겠죠? 재미도 있지만, 네. 이게 그때 누가 먹었던 거예요? 군사들은 이런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네. 더 의미있게 느껴지고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세종대왕도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간장 한 종지도 굉장히 값지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그 교육을 시켜보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이것들 직업화해서 교육하고, 하는 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해설사님들께서 네. 많이 배출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제 추석이면 우리가 송편을 먹잖아요. 네, 네, 보통 네. 송편하면 배가 불룩하게 나오니까 8월 한가위하고 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송편의 이야기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면 될까요? 저희가 송편 있잖아요. 네. 송편이 우선 모양이 왜 반달 모양이잖아요. 근데 왜 반달일까? 음식의 모양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반달일까? 요즘 들어서 송편에 둥글게도 하고 막 하는데 실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희가 삼국시대 때부터 이 절기 음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바로 이 송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래요. 송편이요. 그러니까 백제의 의자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백제의 의자왕이 뭐냐면 그 백제가 그 의자왕이 도깨비불을 보는데 그 도깨비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제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왕이 굉장히 섬찟한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깨비불을 막 쫓아갔다가 보니까 도깨비불이 사라진 곳에 땅굴을 파요. 땅을 팠더니 거북이 하나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거북이 등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백제는 찬달이고 네. 신라는 반달이다라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점술가에게 가서 자 이걸 해석해 보거라 한 거예요. 꿈에서 네, 꿈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아니 꿈에서는 이제 꿈에서 꿈을 이제 점술가한테 그러니까요. 찾아가서 네. 점술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백제는 찬 달이라 꽉 찬 달이라 기우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신라는 반달이라 차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백제가 망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죠. 걱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 점술가를 처형을 해요. 네. 그러고 뭐냐면 우리는 가득 찬 달이기 때문에 흥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백성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신라는 어떻게 했냐. 그 점술가의 내용을 믿고서요. 야, 우리가 찰 거라잖아. 지금 찰 거라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걸 기원하는 뜻에서 바로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빚은 거예요. 속이 꽉 찰 거야. 라고 해서 바로 송편의 모양이 그렇게 되죠. 그거와 그 통하는 이야기로요. 우리 이제 증평에 보면 김득신 문화관이 있잖아요. 김득신 하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셨고 네, 책 그렇죠. 많이 읽으셨던. 네. 우리 책거리 할 때 떡을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요, 하죠. 네. 근데 무슨 떡을 했을까요? 백설기? 바로 송편이에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송편은 다른 떡과 달리 우리나라 떡 중에 달리요. 겉표는 피는 좀 가벼우면서 안에 뭐예요? 깨나 이런 거 예, 여러 가지를 넣어서 꽉 차게 넣잖아요. 그래야 더 맛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있잖아. 그냥 보기 좋은 떡만이 될 게 아니라 속이 꽉 찬 송편처럼 되거라 하는 기원을 담아서 바로 그 송편을 빚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송편의 기원과도 어느 정도 좀 통하는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예, 소나무 이파리에 하잖아요. 네. 소나무 이파리가 소나무라는 게 또 영원하다는 뜻도 있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소나무가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잖아요. 십장생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그리고 그 옛날에 보면 송기떡이라고 해서 소나무를 가지고 떡에 이용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향도 네. 좋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네. 뭐 벌레가 생기지 않는 네, 그렇죠. 방습 효과 이런 네, 것들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과거에서부터 그런 전설이나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들이 은연중에 떡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죠. 아, 그래서 송편을 그러면 네. 그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백제 의자왕 때부터 네. 그 모양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먹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요즘 뭐냐면 송편을 이제 예쁘게 만드는 거에 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송편은 다른 떡과 달리 익반죽을 해야 돼요. 뜨거운 물에 네, 뜨거운 반죽을? 물에서 네. 주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익반죽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 손은 우리가 참깨를 넣죠. 흑설탕하고도 들어가고 또 어떻게 밤을 쪄서 넣기도 콩도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소는 그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만약에 송편 만드는 놀이나 어떤 것들을 할 때 뭐냐면 송편이 가지고 있는 얘기와 아까 책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이렇게 떡을 만들 때 꽉 찬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실은 초콜릿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아, 초콜릿 넣어도 돼요? 그럼요. 음식은 창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뜻만 안다면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초콜릿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 거기에 이제 그 알곡식을 넣는 건 뭐냐면 알도 뭐예요? 꽉 차야.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넣는 거거든요. 열매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전달해주고 예,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송편, 추석 송편 빚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요즘 편하게 사다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다만 얼만큼이라도 네. 이게 익반죽이야? 이렇게 빚어보는 거야? 이 안에 소가 꽉 차는 이유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알려줄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배우는 그러니까 철학이죠. 백제 의자왕 때부터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충주의 동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네. 충주에 동과가 있다는 걸 처음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동과가 뭔가 살펴보니까 네. 이 겨울동? 얼음동자를 쓰더라고요. 네, 네, 네. 이 뭐죠 이거는? 동과가 일종의 박이에요. 우리 동화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네. 크기가 박처럼 크거든요. 근데 길쭉하게 자라죠. 그런데 그 홍길동전 아시죠? 네. 홍길동전을 쓰신 분이 바로 그 허균이잖아요. 근데 그 허균 선생님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 최불암인 거예요. 한 그 1400년대, 1500년대 네. 그 최불암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전국 팔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야 어디에 갔더니 어떤 음식이 맛있었어, 어떤 과일이 맛있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걸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바로 충주의 동과가 가장 맛있다,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동과는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잊어버리셨는데요. 바로 고조리서에 보면 옛날 요리책에 보면 바로 120여 종의 김치부터 장아찌 그리고 전까지 해서 약 120여 종의 음식을 만들었던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동과가 이게 있어요. 그걸 먹으면 마른다. 옛날 사람들은 마르는 걸 병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다이어트라고 너무 좋은데 바로 이 동과가 그 소변을 잘 보게 해주고 뭐 이런 약효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다이어트 식품으로 해서 이렇게 즙으로 많이 내어 먹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맛있는 그리고 그 물김치를 만들면 아주 시원한. 네, 그 동과로군요. 네네. 근데 이 동과는 충주에만 있는 거 아닐 텐데 네. 충주의 동과가 유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과가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그 음식을 보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겨울의 동과는 그 충주의 동과는 아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무르지가 않고 네, 오래도록 보관이 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 나오는 동과는 이제 뭐 날씨도 그렇고 또 토양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면 조금 잘 무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물로게 해야지 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석회과류에 묻어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요리법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살포시 이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다이어트를 하는데 충주 동과가 좋다. 네. 네. 또 동과 동이 날지도 몰라요. 아, 근데 지금 이게 재배가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싹을 틔우는 게 어려워요. 저희 진지박물관 안에 보면 고려 그 텃밭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이규보 가포요경이라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동과가 15개가 무려 지금 네, 주렁주렁 매달려서 올가 11월 첫설이 내릴 때기 전에 따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직접 재배도 하시는군요. 네,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고요. 네. 또 엄마들도 와서 그 동과도 오려가지고 물김치도 담가보고 장아찌도 담가보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 텃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야채 그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기록된 이름들이. 그래서 그걸 직접 배워보고 노래도 배워보면서 저희들이 같이 네.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고려시대의 텃밭은 지금의 네. 밭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요. 거의 같죠. 근데 뭐냐면 우리도 왜 야 참외가 했는데 참외가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 시로도 쓰고 하잖아요. 당시도 그랬어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규보가 대단한 문장가였고 정치가였는데 이거예요. 가포유경. 야, 우리 집 앞마당에 자라는 여섯 가지 야채 이야기라는 시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 시에 나오는 여섯 가지 야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파, 가지, 오이,
아우, 그다음에 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갖고 많은 요리들을 응용할 수 있겠죠. 또 그 당시에 음식을 이야기해주는 또 문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먹었던 노래와 음식과 이런 걸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이런 걸 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보통은 역사 네. 서적에는 뭐 이렇게 음식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와. 제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옛날 어른들께서 쓰신 백과사전에 보면 음식 이야기까지 전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음식 분야가 빠져 있어요. 주로 그 뭐냐면 정치와 역사 분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음식이란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음식을 왕실에서 편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한테 야 니네들 이 레시피를 알아가지고 좀 음식도 다양하게 해먹고 간장도 좀 잘 담가보고 이래라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고고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유적과 그다음에 문화유산 그거에 활용한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거죠. 야, 음식이 빠져서는 이것들을 정말 활용할 수, 사람들이 느끼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조리서와 관련되어 있는 공부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옛 음식에 관한 공부들을 이제 무용무대 이제 스님 찾아가서 네. 공부를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음식이 담긴 철학 이야기까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찰 음식이라고 하지만 사찰 음식에서 왜 그 음식을 먹는지, 올갱이 김치를 먹어야 하는지, 그다음에 미나리를 먹어야 하는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합니다. 와, 우리 김정희 쉽지 않은 공부예요. 네. 아, 우리 김정희 원장님이 평소에 호거 아줌마시더라고요. 네. 네, 호거 아줌마의 음식 이야기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새로운 직업을 만드셨구나. 네, 맞습니다. 직업을 창직하셨어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제 동과 이야기 하면서 뭐 나박김치 네,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번에 김치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이야 김치하면 중국의 김치 또 네. 일본의 김치가 함께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김치의 종족 그 본국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런 걸 보면 괜히 화가 은근히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김치 때문에 많은 지금도 뭐 김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 SNS에 한 그 유튜버 그 중국의 유튜버로 인해 이제 발달된 일이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김치는 사실은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네. 저잖아요. 그러니까 절인 김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김치랑은 좀 다르지만 근데 사실 우리나라 김치도 보면 그 이제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저장법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본국의 김치나 그다음에 장 있잖아요. 이것들을 본인 거와 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한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술적으로도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기원적인 것들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게 좀 그 논리성을 펴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만의 독특한 김치 저장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들은 뭐 그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젓갈 이야기 있잖아요. 유적에서 보면 우리가 젓갈 이렇게 얘기해. 제가 김장축제 때 이제 뭘 했는데 어느 분이 전시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전화가 왔어요. 아니 고려시대 때 그 뭐죠? 전복 젓갈이 있었단 말입니까? 막 있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모르시는데요. 유적 그 우리의 신안 해저 유물 뭐 이런 알잖아요. 마도선이라는 바다에 가라앉았던 그 뱃속에 바로 전복장부터 그다음에 그 문어도 젓갈로 담근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썼겠어요? 바로 네, 여러 가지 저장하는 법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채소를 절여서 만드는 김치도 그 이전부터 훨씬 존재했다는 것들이 예. 유적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네. 이 김치 계속 드시면 건강하잖아요. 아, 그럼요. 유산균이 아주, 네. 최고의 유산균 음식 같아요. 네? 네? 최고의 음식 같아요. 아, 그럼요. 입맛 없을 때, 그쵸. 종류가 네. 다양하잖아요. 계절별로. 네, 그렇죠. 이제, 각 시도별로 네. 있는 김치가 맛이 또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전라도 네. 같은 경우는 뭐, 그 젓갈이 좀 많이 들어가고, 네. 뭐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담백한 맛을 그렇죠. 지니게 되고요. 네. 이런 김치 얘기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네. 네. 충청도 김치도 궁금하고요. 네. 뭐냐면, 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기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그 식재료가 나느냐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바닷가는 아무래도 뭐 네. 그렇죠. 생선류가 들어갈 수도 네, 있고요. 네. 저희가 호박, 늙은 호박을 썰어서 만드는 김치들도 있잖아요. 경기도 쪽에 보면 그게 북한의 음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우리 충청도, 그 전라도 음식에는 식자재가 하니까 젓갈이 많이 나오고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보관돼야 하고 냄새가 나지 말으라고 어떻게 해요? 젓갈류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점점 우리가 인터넷이 막 발달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음식이 지금 평준화되고 있어요. 특히 김치가.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충북 김치의 특징이 무언가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사실 맞아요. 충북 김치라는 게 특별히 있나 네.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충북 김치가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지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진지박물관에서 당신의 레시피를 기록해드립니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들, 그러니까 60대, 70대, 그다음에 50대 중반 이후까지도 네. 분들은 이전 분들은 뭐냐면 그 소금 김치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소금 김치. 아, 그거 네. 3월부터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뭐냐면 젓갈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젓갈을 하지 않고 소금으로 하는 소금 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충청도 김치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파가 들어가는데 뭐냐면 무나 이런 그 속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아, 맞아요. 처음엔 짠데 익으면 익을수록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요. 그리고 그 아시죠? 그 저기 김치의 그 줄기 부분이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맑게 변해가죠. 그런데 그걸 응용한 김치들이, 그러니까 충북의 김치를 설명할 그런 김치들이 좀 생겨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김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명 올갱이 김치더라고요. 네. 네. 올갱이의 표준어는 다슬기예요. 네. 다슬기 김치하면 뭔가 어색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름은 올갱이 김치로 지으셨어요. 네. 이거 원장님께서 개발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 선을 보였는데요. 올갱이 김치가 우리가 그 충북이 뭐예요? 유일한 내륙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잖아요. 강이 있고 하천이 발달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 올갱이는 추억의 음식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리고 이 올갱이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괴산군에서 이제 고추 축제를 할 때 제가 괴산이 유명하죠 올갱이가. 네. 그리고 고추 축제를 했잖아요. 네. 제가 거기서 첫 선을 보였는데 거기에 이거예요. 올갱이가 뭐냐면 청빈한 그 선비를 이야기해요. 아. 뭐냐면 와우라고 기록을 했어요. 와우가 뭐냐면 올갱이가 뭐예요? 껍질 그 집 하나에 몸 하나 뉘어서 집을 지고 다니잖아요. 나 그런 집에서 그냥 내 몸 하나 들어갈 집 한 채 들고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러면서 옛 그 선인들의 문장에 많이 있거든요. 그와 똑같은 음식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미나리예요. 이 미나리는요, 곧 이제 세종대왕 축제가 열어줄 건데 뭐냐면 세종대왕이 아들 세조와 종아리를 때린 사건이 벌어져요. 네. 왜 그랬냐면 궁에 미나리를 항상 키웠는데 이 미나리가 그 시들시들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네가 선비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 미나리 밭이 이렇게 시들시들한 것이다. 바로 미나리가 선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강갱이라고 해서 푸른 계곡 국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올갱이도 보세요. 올갱이탕을 맑게 끓이면 어떻게 돼요? 포르스름하잖아요. 네. 네. 바로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청빈한 선비를 나타내는 괴산의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식자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젓갈이 들어가지 않은 김치를 소개한 거예요. 네. 네. 그 괴산 고추축제에서 올갱이 김치를 선보였을 때 많은 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그리고 드셔보니까 그날 이제 뭐 장정희 씨도 오고 그것도 뭐 다른 분들이 네. 오셨는데 드셔보시고 즉석에서 드셨는데도 너무 맛있다. 저희들이 밀키트를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 특제로 발효한 소금을 또 넣었고요. 거기에 이제 김홍도의 도시 그 연풍에 곶감을 해서 단맛을 내고 해서 그 농산물을 이용한 올갱이 김치였는데요. 물김치에는 올갱이가 눈에 보이고요. 배추김치에는 그걸 갈아서 또 조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김치가 익을수록 시원하고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올갱이를 넣어서 김치를 만든다. 생각 네. 못 해봤는데 네. 상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요. 올갱이가 건강에 아주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올갱이 해장에도 굉장히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다음에 여성 그 갱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니까요. 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 괴산 고추축제에서 선보인 네. 특별한 잼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잼은 보통 여러분 잼이라고 하면 이제 붉은 색깔이잖아요. 이것도 붉은데 색깔이 더 붉어요. 네. 보통 잼보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잼이 그 주재료가 괴산 고추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청결고추이거든요. 괴산 네, 청결고추. 네, 네. 제가 이번에 이 올김김치도 그렇고 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요. 지역의 농산물로 그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농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괴산의 그 브랜드가 그 순정농부잖아요. 네. 네, 그 순정농부의 하나하나, 요 고추는요. 송갓난 그 박 선생님의 순정농부의 고추로 만든 고추 그 잼입니다. 그 90%가요 청결고추이고요. 그다음에 프락토 올리고당으로 만들어서 몸에 흡수도 잘 안 되면서 뭐예요? 네. 그 단맛이 나는.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잼이라고 한다면 네. 잼이라고 한다면 달달해야 되고 네. 이 달달해서 애들이 아침 식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근데 고추니까 매콤할 것 같아서 조금 발라서 한번 맛을 많이 발라도 돼요. 아니, 많이 발라도 되나요? 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죠? 상상 이상의 맛이죠? 그렇죠? 달지만은 않고요. 네. 매콤합니다. 그치? 네. 매콤하고 왜 맛있게 달다는 그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끝맛이 달달한데 빵을 드시면 조금 느끼하잖아요. 네. 느끼함이 없네요. 그렇죠. 아, 이럴 수도 있군요. 이렇게 네. 잼을 개발할 수도 있군요. 이게 네. 파란 고추로도 가능해요. 파란 오. 고추, 요기를 좀 보여드리면 네. 요 파란 고추는 사실 풋고추는 비타민C가 많잖아요. 저거는 비타민A가 많고 색깔도 그래서 요걸 같이, 요건 더 매운 기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넣어서 먹으면 또 특별한 맛이 있어요. 이렇게 따진다면 네. 고추가 괴산도 유명하지만 음성도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청결초? 네. 그럼 충북의 고추잼. 네. 가능하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아주 매운 고추, 어느 고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그 고추, 많은 잉여 농산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걸 가공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젊은이들과 그다음에 세계인의 식탁에 예. 이 충북 고추로 가공해서 만드는 잼들이 가격도 저렴합니다. 오, 괜찮겠습니다. 보통 잼하면 이게 어른들은 특히 남성분들은 네. 아침에 무슨 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칼칼하니 좋네요. 요거 뭐냐면 괜찮네요. 남성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거 쌈장 만들고 할 때 장이 짜잖아요. 요거 이렇게 너무 매콤한 맛과 단맛이 있어서 응용해가지고 또 네. 고기에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만들고 하실 때 괴산에서 만들 때 네. 빅마마 이혜정 네. 선생님이 네. 오셨더라고요. 네네네. 최현석 셰프도 왔더라고.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두 분 서 계신 걸 봤는데 네. 자매인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영광이죠, 뭐.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닮으셨을까? 입담도 닮으신 네. 것 같아요. 그 제가 이혜정 선생님께, 선생님, 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아이들 교육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다니까 막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원장님이 더 이쁘다고 해서 아유, 쟤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괴산의 올게인이 김치, 또 괴산의 네. 고추잼, 네. 괴산뿐만 아니라 충북의 이제 김치가 되는 거고 충북의 잼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전 세계로 많이 뻗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네. 보기에 뭐 제가 무슨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유명의 그러니까 지역의 특산물 하면 충북의 음식 뭐야? 그럼 잘 생각 안 날 때 많이 있거든요. 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음식의 네. 변신은 참 무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늘 새롭게 뭔가가 달라지고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어떤 식탁도 뭐 조선시대하고 또 다르고, 고려시대하고 다르고, 또 아무래도 지금 근대시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럼요. 옆집하고도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네. 이어간다는 건 바로 그 음식의 이야기가 또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겠죠. 네, 네, 네. 네, 정말 이런 걸 보면 음식은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 시대에 네. 따라서 무언가가 달라지잖아요. 식탁이 고려시대 다르고 조선시대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근대와 현대가 또 다를 것이고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웃집과 우리 집이 또 다를 것이고요. 여기에는 그렇죠. 확실히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였네요. 네, 그럼요. 그 우리가 그런데 네. 그 음식의 모양이라든지 음식의 맛에 너무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기본으로 가고 그러면서 그 이에 스토리, 그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음식은 음식이 변하는 무대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가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집에서 엄마가 이런 음식 이야기를 풀어주신다. 네. 야,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동 네. 곶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이면 주렁주렁 네. 곶감 말릴 때 장면들이 아주 장관인데요. 영동 곶감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곶감은 우리 옛날 풍속화에 보면 항상 그 곶감, 그 감나무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감나무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 감을 깎으면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감 풋감을 그러니까 따다가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딸은 안 줘, 어? 외손녀는 안 줘, 왜? 아들 손주만 이렇게 하나 몰래 꺼내줬던 추억들도 네. 있고 하잖아요. 바로 영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고지대잖아요. 그래서 그 곶감의 당도가 높고 하죠. 근데 곶감에 보면 하얀 이렇게 겨울에 보면 이렇게 하얀 분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시상이라고 불러요. 바로 왕의 그 귀한 그거 긁어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왕의 죽이라든지 왕의 음식을 할 때 귀한 약재를 넣었습니다 할 때 보면 그 시상을 긁어서 넣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영동의 곶감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가끔 털고 먹잖아요. 털고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단맛이에요. 네. 아,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영동의 곶감, 괴산 음성의 고추, 또 충주의 네. 동과. 네, 동과도 있고 사과도 아, 그럼요. 있고, 사과도. 네. 또 보은 사과도 네. 유명하잖아요. 대추, 보은 대추. 대추. 네. 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다 스토리가 다 안에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걸 인물하고 또 역사하고 유적하고 관광사업하고 어떻게 스토리를 매칭을 시킬 것인가, 그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그걸 바로 고민하는 곳이 바로 진지박물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에 있어요, 박물관이? 저희가 오동동에 저희들이 그 부지는 한 1,000평 정도 되는데요. 네. 오동동이 저희들이 지금 체험관하고 그 체험 프로그램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동동, 오동로 136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진지박물관 이렇게 네, 검색하셔서 아이들과 가보신다면 직접 만들어도 네.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이 만든 걸 가지고 직접 음식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고려의 국수 이야기도 네. 네, 시작해서 네. 네, 한 5가지 정도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우선 아예 프로그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음식과 또 스토리 그리고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엿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네, 엿 하면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그림에는 항상 엿이 나와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공개해 주세요. 저희가 그 김홍도의 그림에 보면요.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엿장, 씨름도에도 보면 엿장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김홍도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 평양감사 연회도 잔칫날인 거예요. 네. 그 환영회 하는데 평양감사가 왔을 때 그때도 보면 마을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이는 공개 장소에는 반드시 그 엿장수가 있어요. 예. 아. 엿은 뭐예요? 지금의 초콜릿이나 과일, 우리가 과자 같은 간식, 중요한 간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엿에, 그리고 엿장수 이야기도 많고 엿과 관련돼 있는 우리 뭐 풍습도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이 그 엿을 만드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엿 먹으면 엿 먹어라 이러면 기분 나쁘시죠. 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뭐냐면 이게 또 중학교 입시하고 관련이 있어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엿을 만드는데 그 다음 중 입시 문제에 다음 중 엿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그러니까 디아스트리아제였는데 4번이 무즙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불합격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무즙으로 만든 엿을 만들고 가서 항의를 하게 되죠. 예. 그런데 바로 우리 전통 그 엿에는 무즙으로 만드는 네. 엿이 있거든요. 이 엿도 이런 아주 많은 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김홍도의 그림이 얼마나 그 대작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엿 이야기도 네,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네. 김홍도 선생의 김홍도 선생이 연풍에서 네. 그 현감을 하셨죠. 현감을 지내셨잖아요. 네. 사또를 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네. 풍속화를 그리셨는데 사또까지 하신 거예요. 네. 야, 그러고 보면 정말 천재가 아니실까 싶은데요. 그분은 음악도 잘하셨어요. 아. 네, 종합 예술인이었고요. 실은 정조와의 우정 이야기도 한 테마가 될 것 같아요. 정조가 너무 사랑한 예술가가 바로 김홍도입니다. 네, 굉장히 신뢰하셨더라고요. 네. 요즘 왜 유튜브 아 같은 거 보면은 왜 ASMR 있잖아요. 네. 사각사각거리면서 음식 먹을 때 네. 요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보면 모양을 보고 눈이 즐겁잖아요. 네. 냄새가 나죠. 코가 즐거워요. 입으로 먹으니 입이 즐거워요. 귀만 서운하죠. 그런데 귀도 그 귀로 들으면서 오감이 막 이렇게 자극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저희들 술잔 부딪힐 때 잔 부딪히는 이유가 바로 귀도 즐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아닐까요? 전 참 좋던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ASMR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네.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식으로 하는 문화 이야기는 오감 만족형 네. 문화재 체험. 네, 프로그램입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음식 트렌드 하면 이제 밀키트를 네. 많이 네. 이용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고요. 네. 뭐 배달 음식 시대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시대는 또 어떻게 전개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제 밀키트이지만 요 시기가 또 지난 밀키트를 하지만 그 밥 한 끼를 오롯이 해 먹을 수 있는 슬로우 있잖아요. 슬로우 푸드에 관한 그것도 다시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여유로운 삶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시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음식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그 농부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슬로우 푸드와 그다음에 오롯이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문화도 그 동반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나마 계획이 있다면은요. 네. 저희 진지박물관은 저희가 그 지금 보면 커피숍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 음식의 용어가 정말 다 그러니까 영어화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본의 아니게 그 음식의 이름으로서 저희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이렇게 역사와 문화가 담긴 그 우리의 이름으로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공감가는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격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지역의 대표적인 컨텐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컨텐츠 세계로 가는 그 음식 그 문화 컨텐츠들을 좀 만들고 제품들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계획들 모두 이뤄내시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진지박물관 김정희 원장을 모시고 음식 속에 있는 스토리 그리고 역사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한끼의 보약 같다고 하는데요. 보약 같은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